민주당이 후보 경선 과정에서 대통령 이름이 들어간 직함을 쓰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정치 신인들의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고 예비 후보들 사이에서 전략적 연대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보도에 송정근 기자입니다. 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가 공천적합도 여론조사에서 김대중과 노무현, 문재인 등 전현직 대통령 이름이 포함된 후보자 경력을 사용할 수 없게 했고 청와대 근무 경력도 6개월 이상으로 제한했습니다. 광주 전남의 민주당 예비 후보 가운데 전현직 대통령과 청와대 직함을 사용하고 있는 후보는 광주가 85%, 전남은 44%에 달하는데 후보들의 전략 수정은 불가피해졌습니다. 특히 정치 신인들이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특정 지역, 특정인의 경선 과정 후 유불리 계산에 의해 기울어진 경선 룰을 정하는 것 같다는 국민적 의혹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묻습니다. 민주당으로 나온 예비 후보자는 광주가 36%, 전남이 61%에 달합니다. 4년 전 총선에서 국민의당 바람이 거셌던 것과 비교하면 상황이 크게 달라졌습니다. 이러다 보니 서구울에서 후보 단일화가 전격적으로 이루어진 데 이어 동남갑과 광산을 지역에서도 합정연행설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실제 단일화를 통해서 역전했던 경우는 또 많지 않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선두를 달린 후보의 우세를 인정하는 대중적으로는 그런 효과 기대하지 않았던, 의도하지 않았던. 민주당은 4.15 총선 선거대책위원회를 내일 중으로 출범하고 본격적으로 선거 국면에 들어갑니다. 또 다음 주부터 후보 적합도 조사를 실시해 늦어도 3월 초에 공천받을 후보를 결정 지을 전망입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